이번 시간은 그림 복사 붙여넣기 또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엑셀에서의 가장 큰 단점은 엑셀은 열 단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표를 만드실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결제란을 만든다시, 만든다시. 거나 하는 경우에, 어, 불편함이 있는데, 얘를 그림으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그 불편함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각의 위치에 만들어져 있는 표를, 어, 그림 형식으로 붙여서, 이런 결과를, 음, 시트 보셨을 때, 이렇게 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과도 보시면, 어, 위쪽에 각각 만들어져 있는 결제란, 뭐, 작업자 현황표를 이렇게, 어, 표로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3번 결과,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데이터를 쭉 만들었는데, 결제란을 만들다 보면, 제가 잠깐 이걸 수정해 보면, 여기에 결제란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범위 지정해서 결제란, 음, 그 다음 셀 병합, 열 너비 조절하다 보면 아래쪽의 내용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결제란을 만들 때 음, 그림 형식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샵샵샵 표시가 되거나 열 너비가 좁아져서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그림 1번 예제부터 실습해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를 실습하기 위해서 h21부터 i22 영역을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현재 범위 지정한 내용을 복사하려고 합니다. 홈탭에 가시면 복사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복사하는 방법과 또는 그림으로 복사하는 방법. 둘다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첫 번째 그냥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면 보통 엑셀의 데이터 복사하는 것처럼 깜빡깜빡 합니다. 이 내용을 저희는 P2셀 정도 위치에다가 그림으로 좀 붙여넣고 싶은데요.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그림 형식으로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열 너비에 맞춰서 텍스트가 표시가 되고요. 음, 표시, 어, 텍스트로 표시가 되는데 저희는 그림으로 붙여넣겠습니다라고 하시면 P2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라는 글자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가셔서 그림을 선택하시면 열 너비에 맞춰서 텍스트가 수정되지 않고요. 하나의 그림 형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에 있는 결제란 어, P18부터 F19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복사하신 다음 어, F2셀 정도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붙여넣기에 가셔서 그림으로 붙여넣기라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림 형식으로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부터 일본까지 입력된 데이터를 범위 정한 다음에 이제는 그림으로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 탭에 가셔서 복사를 하는데 그림으로 복사 한번 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저희는 B6셀에 오셔서 이렇게 그림으로 복사했을 때는 바로 붙여넣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세요. 복사를 그냥 복사했다면 붙여넣기 해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림으로 복사했다면 그냥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 그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림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예제도 마찬가지로요. 어, 데이터를 A2부터 B3을 선택하시고요. 복사 하십니다. 그 다음, 위치는, 음, A15셀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A15셀 정도 선택하신 다음에, 붙여넣기에 가셔서,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을 선택합니다. 결제란 선택하시고요. 복사 한번 누르신 다음에, 붙여넣을 위치를 한 D15셀 정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G10부터 J13을 선택하시고, 복사. 그 다음, A19셀에다 갖다 놓으시고,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해 보시면 맞게 되셨나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림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결제란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요, 음, h16부터 l17 영역의 데이터를 복사한 다음에 그림을 연결해서 붙여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h16부터 l17을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붙여넣을 위치가 어, d, 3셀 정도인가요? D4셀 정도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D4셀에 붙여넣기에 가서 그림이 아니라 그 옆에 가시면요 연결된 그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연결된 그림도 아까 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화면에 그림으로 붙여지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림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를 개가 아니라 담당으로 수정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내가 처음에 복사했던 데이터를 담당으로 수정하면, 연결된 그림은 담당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담당, 그 다음에 차장, 그다음 부장, 사장, 이렇게 수정했을 때, 어 연결된 그림은 바로 어 수정된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기능 복사, 그림 또는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할 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림 복사 살펴보셨습니다.